너무 착해서 세상을 어떻게 그 마음으로 살아요? 어? 그러다가 맨날 남들한테 코베이고 뒤통수 맞는 거야. 어? 언니는 마음이 굉장히 여려. 그래서 남한테 싫은 소리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쵸? 어, 또 사실상 윗몸이신 움직여야 되는 사주인데 이상하게 이 이름에서 기운이 굉장히 좋지를 않아. 남들이 다 바꾸라고 하실 거예요. 제가 봐도 이름을 조금 바꾸시는 게, 물론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뭔가가 다 바뀌진 않으시겠지만은, 뭔가의 지금 기운이 굉장히 여기서 20%는 먹고 들어가는 게 있으시거든. 또, 사주 팔자가, 언니는 지금 딱히 큰 고민은 없어. 그렇다고, 또, 아주 못 살고 그것도 아니야. 어느 정도의 기반은 잡아놨다고는 하지만은, 왠지 모를 우울감도 있고, 그냥, 그냥 버티고 있는 것 응? 응? 딱히 재밌는 것도 없고, 응? 즐거운 것도 없고. 하지만 욕심은 있어. 조금 더잘 살고 싶은 욕심은 있어. 또, 언니가 바지런히 하면 그 운대가 좀 맞아주는 사람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언니는 사주 팔자에 움직여야 되는 사주를 많이 갖고 있으시기 때문에, 신랑이 있어도 같이 일을 해야 된다든가, 응? 맞벌이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사주고요. 손끝에 기술로 풀어먹으면 더 좋은 사주야. 아니면은 애들을 가리킨다던가, 응? 응. 이거 맞아. 하세요? 응? 이거 하세요? 응? 응. 그래서 손끝에 기술로 풀어먹으면 언니가 그걸로 잘 풀어먹는 사주고, 또 그런 걸로 해서 남들을 가리킨다든가, 강사를 한다든가 하시면은 훨씬 더 좋은 사주를 갖고 계세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정말 소처럼, 응? 일만, 응? 그냥 근데 언니는 일을 할 때도 일이 너무 재밌고 열정적이고, 이거보다는 그냥 저냥 정말 무난하게 평타처럼, 이렇게 오시는 분이거든, 사주가. 제가 볼땐 지금 올해 봤을 때는 큰 걱정은 사실은 없지만은, 지금 3년 안짝에 돌아가신 분, 진상문이 뜨시거든. 누구세요? 3년 안짝으로 돌아가신 시어머니, 어머님. 분. 그래서 그게 지금 성문이 좀 겹쳤는데, 누가 아프실 수 있을 것 같아, 이것 때문에.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될것 같으니까 큰 문제는 없으시고, 앞으로도 살아가시면서는 우여곡절, 어떤 언니는 우여곡절이 있어도 완전히 큰 우여곡절보다는 중간중간에, 아유, 고비고비다 조금 약간 스물 썩에 잘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평범한 거야. 그죠? 어떻게 보면 남들이 굉장히 부러워할 수 있는 거야. 아주 큰, 막, 진짜, 날벼락 같은 일, 이런 거, 큰 우환, 큰 가환, 이런 거 없이, 어떻게 보면은, 어느 정도의, 제가 볼 때는 이제 너무 힘드신 분들이 많이 오니까, 그 기준에 맞춘다고 치면 언니는 평타는 찍고 오셨다 그래. 앞으로도 문서상에 운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돈이 금전이 모이걸랑은 언니가 문서를 좀 잡고 가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아요. 문서를. 부동산이 됐던, 임대가 됐던, 그런 걸로 해서 풀려가는 사주가 들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걸로 문서를 계속 키워서 금전을 불려가시면 돼. 네. 또 건강상으로는 지금 딱히 크게 아프신 데는 보이지 않아. 근데 언니 가슴 쪽으로 한번 초음파라든가, 그쪽으로 좀 검사를 좀 해보시고, 갑상선 쪽도 좀안 좋아 보이시거든. 그쪽. 그리고 아마 언니 병원 산부인과 쪽으로 가시면 혹이 들었다 놨다, 그게 반복이 좀 되실 있어요, 거예요. 그쵸? 그게. 그걸로만 세 군데만 체크를 잘 하시면 큰 적이 없이 가실 것 같은데, 혈압도, 언니는 고혈압보다는 저혈압을 좀, 응? 혈압 있으셔? 응? 있어요. 고혈압 약 드셔? 아니요, 약은 아직 안 먹어요. 먹으라고는 하는데, 근데 고혈압이 무섭다. 있다고 그래도 언니는 툭 떨어지는 이런 기운이 크시거든. 그래서 그것만 좀 체크를 좀 하시면은 큰 병은 없이, 작은 시술이나 고쳐갈 수 있을 만큼은 사실 수 근데 있어. 지금 남편이랑 계속 사나요? 응? 본인 마음이야. 막말로 여태까지 그래요. 버틴 것도 용하기는 해요. 솔직히 언니가 너무 참고 사는 거지. 응? 그럼 버리고 싶은데 애들도 걸리고. 응? 또 아유, 언니가 너무 성향이 착하시다 보니까 버리자니 가엾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솔직히 언니가 다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다. 근데 이제 그게 이름 네. 때문에 제가 결혼을 해서 이렇게 살았나 싶은 생각도 이제 좀 들더라고. 자꾸 이제
부딪히니까. 네, 전혀 영향이 없다고는 없... 못 보지만은 언니가 언니 사주보다는 조금 시집을 일찍 가신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언제 결혼, 몇 살 때 결혼하셨어요? 23. 그러니까 네. 응? 일찍 가시는 걸로 네. 보여. 언니는 서른이 넘어서 가야 되는 사주고 하다 보니까 더 많이 부딪힐 수밖에 없고. 대주님이 무슨 띠에 몇 년생? 76. 76 병진생 용띠. 윤달이라 하더라고요. 생일도. 윤달. 두 분이 상파가 들어요. 그래서 이리저리 깨지는 기운이 커. 상파가 들어도 살아요. 살기는 살아. 근데 성격에서 깨지든 금전으로 깨지든 인간에서 깨지든 싸움으로 깨지든 깨져야 되는 기운이지만은 참고 가면은 살기는 살아. 근데 이제 언니가 내려놓고 싶은 거지. 네. 자꾸 보기도 싫고. 지금은 그냥 애들 때문에 그냥 어떻게든 이제 하는데. 네. 사주상으로는 상파가 좀 드시고. 이제 20년 가까이 되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작년 2년째 이제 주말 부부를 또 떨어져서 샀는데 그것도 이제 이혼 위기까지 갔다가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뭐 애들 때문에 어떡하냐 이제 현실적으로 안 되니까 이제 따로 이사를 온 거예요. 네. 이쪽으로 대전에 있다가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든 게, 아, 그게 너무 맞춰지는 거지. 네. 아, 이름 때문에 내가, 아, 그때 그래서 그랬구나. 이게 살아온 그게, 그것 때문에. 영향이 그런가? 없다고 못 봤. 그것 때문에 그랬나? 그게 너무 그런 생각이 드니까. 저희가 점을 볼 때 솔직히 장명하세요. 이런 거는 잘 안 해요. 근데 이름이 안 좋으면 분명히 이름 쓸 때, 이름이 너무 안 좋다. 그거 먼저 나오는데, 저도 이게 이름이 개명을 제가 처음에 첫 마디라 했잖아요. 언니는 분명히 이름에서 뭔가가 안 좋은 기운이 언니랑 너무 안 맞는 기운. 이게 될 듯 하다가도 다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기운이시란 말이야. 그래서 어느 정도 영향력은 분명히 있지만은 지금은 이혼 문제 같은 경우는 언니 두 분의 사주에도 들어있고 또 이름에도 어느 정도의 기운이 있어. 이게 복호했다가 이게 우자가 돌 우자더라고요. 그걸 떠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이름의 기운 때문에 솔직히 음양오행 중요하지만은 이 이름의 기운도 있지만은 언니의 사주 그리고 많이 부딪히고 살면서 싸우고 지지고 복호하다 보니까 이제는 인간에서 지친 거예요. 인간에서 서로. 솔직히 신랑도 이혼하자고 하면 어떻게든 하자고 막 하면은 언니가 진짜 나 못하겠어 하면은 할 기운이 보이시는데 그래도 신랑분은 언니랑 지금 잡고 가려고 하는 형국이에요. 마음이 딱 그래. 언니가 진짜 난 진짜 죽어도 못 살아. 이러면 어쩔 수 없이 해주겠지만 지금 대주님 마음은 그래도 이렇게라도 붙어있고 싶은 마음이에요. 진짜로. 애들 핑계도 있지만 이제는 약간의 본인이 나이가 조금씩 차다 보니까 본인도 자신이 없고 또 돌아보니까 언니한테 잘해준 건 없는 것 같아서 마음의 반성도 한 번씩 해. 굉장히 하고 맞아요. 많이 바꾸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미안해하는 마음이 굉장히 커. 근데 또 남자로서의 자존감, 의욕감 이런 게 많이 상실된 상태예요. 제가 볼 땐 언니가 만약에 이혼을 하신다고 마음 잡수잖아. 언니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 마음이 안 아파야 되는데 언니 지금 내가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 언니가 마음이 찡해. 그 감정마저도 없어질 때 남자는 여자는 헤어질 수가 있어요. 안타깝고 밉고 싫고 이 마음도 안 들어야지 헤어지는 거야. 아직까지는 이러한 감정들이 서로 요동을 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좋아질 수 있다고 봐요.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떨어져 있는 것도 떨어져 있는 기간 동안 뭐 주말에 만나든 1년을 떨어져 있다 만나든 서로의 반성을 못한 새끼래. 저 맞아요. 이제 진짜. 반성을 진짜 못하는 그래. 인간이라면 이제 제가 이제 말 안 듣는 사람도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반성을 못하는 사람이라면 언니 저는 안 사는 게 나으실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이혼을 해라 말아라 할 수 있는 결정권은 전혀 없지만은 변할 게 보이지 않는 사람과 변할 게 있는 사람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언니도 지금 싫어요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여기서 아픈 감정, 좀 미운 감정, 그런 감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진짜 헤어질 때는 그 감정도 없어요. 눈물도 안 나야 돼. 그러니까
좋은 관계로 다시 회복할 수 있게끔 언니가 시간을 조금 두면서 또 언니가 못했던 부분들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더 좋아지는, 조금 더 화목해질 수 있는 가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